예,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게임팀에서 고객사 기술 전략, 기술 로드맵을 담당하고 있는 이대근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오픈 AI로 게임 체인저 되기 이 세션에서는 AI를 대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철학하고 원칙, 그리고 애저 오픈 AI 서비스로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세 가지 서비스들이 있죠. GPT-3, 달리, 그다음에 코덱스,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를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AI를 사용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계시는 스타트업 CEO 세 분을 모셔 가지고 스모어톡, 런베어 그리고 원지랩 이렇게 대표님들 세션을 간단하게 들어본 다음에 제가 다시 랩업으로 Why Azure Open AI, 그러니까 오픈 AI 서비스를 Azure 위에서 구독했을 때, 오픈 AI 서비스를 Azure 위에서 구독했을 때 엔터프라이즈 고객 입장에서 그리고 비즈니스를 전개하실 때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개인이나 혹시 여러분들 회사에서 애저 오픈 AI 지금 서비스 신청을 해놓으신 곳이 계신가요? 혹시 그중에 승인받은 곳들 계신가요? 승인받은 데가 하나도 없으신가요? 예,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알수 있듯이 애저 오픈 AI는 지금 현재 제너럴 어베일러빌리티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중에도 모든 어떤 고객한테 오픈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액세스 리퀘스트가 있으면 그것들을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한정적으로 리미티드 액세스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액세스를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기 AI 서비스에서의 저희의 어떤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년 전이죠.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이라는 챗봇을 발표를 했던 거를 혹시 기억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트위터 기반으로 트위터 유저들하고 자연어로 대화를 하듯이 멘션을 주고받고 대화를 할수 있는 AI로 테이라는 챗봇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을 요약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AI는 사람에게 배운 대로, 다시 말해서 AI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비하인드에 있는 사람이 트레이닝 시킨 대로 말을 하고 발화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복기해보면 저희로서는 조금 아픈 기억이지만 트위터에서 이게 사용자들의 의도를 저희가 다알 수는 없어요. 이게 악의적인 의도였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였든 사용자들이 뭐 굉장히 어떤 차별적이고 편견의 어떤 굉장히 가득한 발화들을 학습을 시키고 또 어떤 굉장히 좀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어떤 언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나아가서 저희 그 테이라는 AI가 마찬가지로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발언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굉장히 큰 백래시가 돼가지고 저희한테도 많은 어떤 충격을 주고 서비스를 조기에 종료를 해야 됐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하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어떤 형태로든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오동작을 방지하고 또 이와 같은 고위험 사용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액세스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어떤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리미티드 액세스를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가지고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거는 고객의 비즈니스를 전개하시면 있어서 AI를 도입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기껏 도입한 그 AI 때문에 그 비즈니스가 리스크해지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예방을 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이제 Responsible AI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책임 있는 AI를 구현을 해서 편견하고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향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미티게이트 할수 있고 또 이제 차별과 증오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완화해서 안전한 어떤 AI 운용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책임 있는 AI를 구현하는 게 단순히 그냥 어떤 사업 모델을 저희가 사전 심사를 하고 필터링만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Responsible AI를 만들기 위해서도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책임 있는 AI가 무엇이냐라는 것 자체가 여기 지금 모여있는 한 100여 분, 200여 분의 사람들 중에 품고 계시는 컨센서스가 모두 다 다를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분모를 찾아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지금 한 1000개 정도의 단어를 머릿속에서 떠올렸을 때, 여기까지는 어떤 편견적인 발화가 아니고, 여기부터는 어떤 편견이 담긴 발화다. 이런 식으로 딱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모호한 기준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킬 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개념적인 어떤 복잡성이 있고 그 외에도 어떤 프라이버시를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내부 통제를 위한 어떤 규정, 제도 이런 것들이 미비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책임 있는 AI를 운용하기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애저 위에서 서비스하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애저 자체에 내재된 책임 있는 AI 개발과 사용을 위한 여섯 가지 원칙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오늘날의 어떤 시대 정신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fairness, 그 다음에 이제 inclusiveness, 그 외에도 이제 안정성, 프라이버시를 이제 어떻게 잘 보호를 할 것인가, 투명하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여섯 가지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책임 있는 AI를 구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Azure OpenAI라는 위에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세 가지 모델들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지금 여러분이 제일 유명하고 잘 아시는 GPT 서비스가 있습니다. GPT는 간단히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 저희가 이제 인풋으로 집어넣는 값들을 프롬프트라고 하고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AI가 생성해서 내놓는 결과값을 컴플리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롬프트와 컴플리션이 모두 자연어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마치 사람이 직접 사람에게 말을 걸듯이 대화를 해서 물어보고 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답을 받듯이 어떤 자연어의 형태로 답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GP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달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프롬프트는 자연어 형태로 저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형태로 어떤 저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묘사를 문장으로 디파인해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그 컴플리션으로는 이렇게 실제로 사진이 아니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예요. 다시 말해서 카피라이트 프리 인 이미지를 생성을 해가지고 보여주신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코텍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프롬프트로 어떤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짜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저기 컴플리션으로 어떤 그 프로그램 코드 구문이 나와 있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또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어떤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것인지도 저희가 셀렉트를 해가지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T 같은 경우는 인간하고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수조 개의 어떤 자연어, 단어에 대해서 이미 트레이닝이 되어 있고 입력된 저희의 텍스트, 아까 프롬프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입력된 텍스트와 가장 어떤 개연성이 높은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구문을 인퍼런싱을 해가지고 이런 트레이닝과 인퍼런싱을 반복해서 가장 어떤 개연성이 높은 대화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연어를 입력해가지고 자연어를 출력을 받는 그런 게 가장 특징인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GPT-3가 제너럴하게 그 공개가 돼가지고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ChatGPT, GPT-3.5에 해당하는 모델이고, 그리고 오늘 새벽 2시에 프리뷰로 공개가 됐는데 GPT-4도 Azure OpenAI에 올라와가지고 프리뷰로 지금 사용이 가능하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PT-3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그 용도라든지 속도에 따라 가지고 네 가지 모델로 구분해서 오퍼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에이다, 베비지, 퀴리, 다빈치 모두 굉장히 자연과학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과학자들의 이름을 따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 작업의 어떤 스케일이라든지 작업의 시간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티어가 나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퀴리 부인이 뭐 에이다 러블레이스보다 더 위대한 과학자라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 이게 아니고요. 예, 보시면 각각의 모델이 일단 처리할 수 있는 토큰의 일단 개수에서 스케일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것들이 티어를 나눠놓은 이유가 어떤 모델이 다른 것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일 비싼 다빈치를 반드시 쓰셔야 여러분이 돈을 낸 만큼 더 훌륭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빈치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GPT-3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가장 고품질의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대신 그만큼 많은 어떤 리소스를 활용해가지고 인퍼런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그만큼 또 오래 걸리는, 말하자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빈치 같은 경우는 GPT-3에 지금 현재까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가장 어떤 고퀄리티의 그 컴플리션을 출력을 하지만, 대신 이제 퀴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다빈치보다 어떤 출력물의 품질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조금 더 어떤 러프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조금 더 짧은 단문에 가까운 결과물이 나오지만 대신 더 빠르게 대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용도를 예시를 들어보면 다빈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의도, 뭐 대화의 어떤 원인과 결과, 맥락을 파악하는 그런 추론을 하는 지적인 작업에 적합하다면, 퀴리 같은 경우는
언어 번역, 특히 통번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시간성이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그럼 빠른 어떤 작업이 중요할 때 퀴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언어 학습 모델을 사용하는 게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핏이 맞을 수 있다. 그런 점들도 고려하셔가지고 네 가지 모델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리 같은 경우도 너무 유명하죠. 저희가 이제 자연어로 예를 들어서 말을 타고 있는 우주인을 그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말을 타고 있는 우주인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진이 없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이미지 같은 것도 학습할 때 그런 게 있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그 언어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의미 단위로 쪼개서 각각의 그림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다시 이런 여러 가지 화풍으로 그려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어떤 가장 창의적인 부분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 프롬프트는 저희가 발상을 만든 거예요. 기계 머릿속에는 이 프롬프트 자체가 있진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그림 자체를 그리는 테크닉적인 부분보다는 어떻게 프롬프트를 잘 설계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컴플리션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또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사실 이 장표를 만들면서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미 그러니까 해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메타나 뭐 구글 이런 곳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에 사용되는 코딩 테스트 아시죠? 코딩 테스트 문제들을 두고 풀려봤더니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레벨 1 정도에는 거뜬히 합격할 정도로 이 코덱스 모델이 성능을 발휘했다고 해요. 근데 물론 너무 놀라운 결과고 굉장히 잘한 결과긴 한데 사실 더군다나 지금 모신 게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네이티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더 분들과 CEO 분들 모두 개발해도 되게 빠삭하실 텐데 고작 그 앞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레벨 1을 가지고 천재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대신 이제 이 모델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이 정도로 프로그래밍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좀 영재라고는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재라고 물음표를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델을 소개를 드리면 일단 코덱스 자체도 넓은 의미로 언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두 가지로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 자연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로 주기 위한 어떤 그 말을 알아듣기 위한 자연어를 학습을 하고 그리고 또 코딩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얘도 아주 러프한 의미의 번역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는 게또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수의 곱을 프로그램을 짜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밑에 결과로 파이썬 코드를 내주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바로 바뀐 코드가 출력이 된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세 가지 언어 사이에서 두 번의 트랜슬레이션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어를 일단 파이썬으로 한번 바꾸고 파이썬을 다시 한번 자바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제 애저 오픈AI 상에서 제공하는 이세 가지 서비스 소개를 여기서 잠깐 마치고 이제 실제 현업에서 사용을 해주고 계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발표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